세계에 너무 여러 나라가 있죠. 예. 국가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. 저희 대한민국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죠. 그렇죠. 바로 이겁니다. 전 세계에서 한국만 먹는 음식들. 와, 이걸 안 먹어? 자,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예. 이 음식들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이 음식들 안 먹습니다. 예. 자, 의외로 간장게장. 간장게장 먹는 외국인 봤어? 외국에서 파는 거 봤어? 못 봤어요. 그 로컬에서 안 팝니다. 예. 그 다음에 꼼장어. 꼼장어. 이런 생물이 있는 줄도 몰라, 외국 사람들은. 맞아. 꼼장마! 그 다음 골뱅이. 와. 골뱅이 뭔가. 골뱅이. 아, 되게, 이런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, 뭔가. 아, 골뱅이 뭔가. 봤어. 야, 런던 갔을 때 술 오지게 먹어가지고 골뱅이 된 사람 봤어. 자, 그 다음에 도토리 묵. 오. 이, 그니까, 도토리를 묵을만, 이 묵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을까? 모르죠. 어, 근데, 동양권은 좀,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? 아, 아닙니다. 전 세계에서, 한국밖에. 확실한 거 맞아? 아, 제가. 아, 저 출처는 리지향이에요. 제가 말할게요, 먼저. 아니. 아, 난 너만 믿고 있어. 도토리 묵만 내가 한번 저거 봐볼게. 근데 이게 또 요즘은 음식들이 완전 세계화가 됐잖아. 아, 그렇지. 그래서 먹는 경우는 좀 있을 아, 것 같긴 해. 그렇지, 그렇지. 외국인들에게 도토리는 다람쥐의 주식일 뿐이야. 아, 한국 아니야. 사람 음식이 아니네, 도토리가. 아, 외국 그거 먹는다. 뭐 도토리찌 아니면 도토리보. 어, 뭐야? 묵.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안 먹을 것 같긴 해. 맞아, 맞아. 벌레야. 안 먹지 잘. 번데기. 아, 번데기. 그 다음에 이거 신기하더라고요. 깻잎과 뭐, 콩나물. 그러니까. 근데 깻잎은 내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긴 했었어. 향이? 근데 콩나물은 난 몰랐는데 외국에서는 콩나물 대신 숙주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. 야, 그럼 콩나물은 우리나라에. 네. 일본 이런 데서도 안 먹어? 숙주를 먹지. 일본 요리 보면 숙주 들어가지 콩나물 들어가는 건 못 봤잖아. 그래서 일본에 그 기생충들이 굉장히 강하답니다. 왜요? 숙주를 먹어요, 걔네는. 아. 아, 맛있겠다, 그래도. 한국인이라 그런지 난 맛있겠는데? 난 이 중에서 안 먹어봤던 게 없는데. 낯설지가 않아. 근데 한국인은 밥이죠? 그렇죠. 이게 다 반찬이야. 골뱅이는 이제 골뱅이 쫄면 무침입니다. 무침으로 같이 먹을게. 근데 내가 알기로 쫄면도 우리나라에서만 먹어. 쫄면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음식이야. 이게 무슨 뭐 이것도 약간 실수로 인해 탄생된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, 저는. 뭐부터 먹어 원래? 꼼장어 좀 먹어볼까요? 꼼장어 오랜만에 부산 갔을 때 알지? 그때 먹고 안 먹었어. 나 원래 구이로 먹었어. 나도 원래 나도 구이로만 먹어. 나 구이 년생이잖아, 심지어. 이런 맛이지. 오독 오독. 이 꼼장어의 일화를 제가 또 봤습니다. 이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꼼장어가 원래 우리나라도 많이 먹진 않았대요. 근데 가죽으로 뭔가 이제 의류나 가방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소가죽 이런 게 비싸잖아. 뭐 다른 가죽이 비싸잖아. 그래가지고 이 꼼장어 가죽으로 그 의류나 뭐 이런 걸 액세서리를 만들고 가죽을 벗겨낸 거를 이제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걸 먹은 거야. 근데 그게 이제 유명해진 거야.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지. 그때부터 이제 꼼장어를 먹기 시작했다고. 난 그냥 장어구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꼼장어 장어도 아니야, 심지어. 장어과가 아니야. 아예 다른 과예요. 근데 먹을만해. 맛있어. 꼼장어 구이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형 젓가락도 잘 못하는데 집을 수 있어요? 이건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. 생생하다. 이거 오늘 만든 거네. 난 바로 골뱅이 가본다. 골뱅이만? 서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달팽이를 먹죠. 맞아. 맞아. 달팽이랑 골뱅이는 어떻게 보면 식감 비슷할 거예요, 아마. 비슷한 과잖아. 너 와봐. 프랑스 가보셨어요? 그 연락 있죠. 달팽이를 드셔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. 저는 프랑스에 가서 직접 그 식당에서 달팽이 요리를 먹었습니다. 어때? 골뱅이랑 비교했을 때? 비슷해. 비슷해. 오히려 그거 있지. 그거. 이렇게 빨아먹는 거. 아, 저거 다슬기? 다슬기, 약간 큰 다슬기 느낌. 아. 깻잎 논쟁에 참여하실군. 셋이 잡아줘. 이건 뭐야? 막장이야? 그건 뭐야? 또 제가 찾아본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 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. 미더덕. 아, 미더덕 니꺼? 형 거. 아니 니꺼 이거지 참.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미덕. 형이 가지고 있는 게 미더덕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참외도 있어요. 참외. 와, 나 그거 진짜 신기해. 참외를 안 먹어. 외국에서 참외를 재배하지 않아. 재배 자체를 안 한대. 참외. 왜? 참외 맛있는데. 그리고 삭힌 홍어. 저기서 잘 안 먹죠. 진짜 안 먹어. 아, 얼백이야? 오. 야, 뭐야? 간장게장 알백이야. 좋다.
근데 게는 먹잖아. 근데 게, 그러니까 장 이런 거를 좀 해외에서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. 이렇게 좀 절인다던가. 그러니까 해외는 날 것을 잘 안 먹는 거 맞아. 일본 말고는 뭐 많이 안 먹지. 맞지? 그런 면에서도 안 먹는 것 같고, 골뱅이나 뭐 꽁장어, 번데기 이런 경우는 이 비주얼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. 맞아. 된장 이런 건 냄새 때문에. 맞아. 그런 경우도 있고. 야, 알 지대로다 이거.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장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어, 야, 아이 근데 엄청 엄청 쉬어. 뭐라 그래, 약간 사이다 넣은 것 같아. 사이다? 응. 일단 이거 모래주머니도 제거해야 돼. 이 개들이요, 강함을 추구하는 생물입니다. 그래서 항상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녀요. 하하. 네. 롱리처럼? 그렇죠. 아, 지 거만 잘랐어. 나 잘라주지. 이렇게 하는 거야? 아, 칭얼대지 마세요. 모래주머니가 뭐야? 왜 이렇게 칭얼대 옆에서? 이게 모래주머니야? 이거 있잖아, 이거 짜증내는 거. 아, 갈비뼈? 아, 진짜 맛 되게 이상해, 이거. 사람들이 안 먹을만해, 외국인들이. 되게도 아닌데 왜 되게 이상하지? 근데? 그러게. 좀 쉬워? 이거 좀 맛이 간 것 같아, 좀. 그렇지 않아? 야, 이거 번데기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걸 왜 안 먹냐? 번데기 번데기 1. 그거 계속 숫자만 쓰는 거죠? 무의미하게 묵집밥 계속 내는 거. 그거 같은 거야? 369 같은 거야? 계속 하는 거야.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? 우리나라만 먹는 것들이 있듯이 각 국가별로 그 사람들만 먹는 좀 되게 희귀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? 있지. 향수가 혹시 아는 거 있어? 나또 같은 거 일본에서 먹지 않나? 나또? 아, 중국 그거 병아리 대기선. 푸아그라? 아니, 그럼 거기가 그 이름 까먹었다. 완전 진짜로 실비주 다 보이는 거. 그거 먹잖아. 대단한데, 맞지? 그게 나라 문화를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. 야, 방금 네 리액션 절대 존중해 리액션 아니었는데? 허무하던데? 나는 못 먹겠는데. 외국인들이 보면 이거 좀 경악할 수도 있어. 야, 벌레 먹고 있어, 너도. 이거? 사회 시간에 다 배우잖아,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. 남의 나라 문화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나라의 문화를 감안을 해서. 형이 생각하는 제일 이해 안 된, 문화. 그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거 안 통하는 문화야. 뭔데, 나 있어. 코파스 밥상거리에서. 신정한 의식이 어떤 곳에서는. 있을 수도 있다? 그치. 오늘 부족 같은 데서는? 저 문화 다 존중해요. 두 분께서는 그, 약간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있다. 흑인 스웩 문화. 떠그 문화. 그거 쇼츠를 보고 약간. 나도. 헷갈리면 안 돼. 떠그야 아니면은. 호미. 그 호미야. 둘 다. 둘 다? 어. 떡그 문화가 누구죠? 약간 흑인들 사이에서 흑인들 엔터테이너로 성공해야 된다. 공부로 성공해야 된다. 공부로 성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문화죠? 호미가 이제 친척들이나 이웃들 다 자기가 챙겨야 돼. 흑인이 한 명 성공하면 그 동네가 돌아와서 그 마을 다 챙겨야 돼.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문화래요? 그걸 나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떡은 좀 많이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. 호미는 좀 심하대요. 아, 그래? 호미 문화는 있대요. 우리나라도 호미 문화가 존재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맞다 했다 이거. 네. 호미 문화. 그게 진짜 호미죠. 저는 좀 극단적인 걸 좀 싫어해요. 뭐 전쟁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뭐 종교라든지. 아. 그런 거 잘 전 이해 못 해요, 잘. 아. 그것도 있어. 저 폭력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문화는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는 문화라도 아무리 그 나라의 문화라도 이 보편적인 윤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, 저는. 밥 한 공기 더 먹는 것도 제 문화인데 이해해 주실 거예요? 아니, 그건 당연히 이해하지. 그거 오히려 난 찬성이야. 아니, 간장게장은 좀 잘못된 것 같아, 약간. 좀 이상해. 좀 이상해. 아니, 외국인들이 이거 처음 간장게장 먹을 때 저런 거 주면 안 돼. 맛있는 거 줘야지. 우리나라에서 명이나물이 엄청 비싸잖아. 명이나물, 나 고깃집 가면 엄청 많이 먹어. 그거 비싼 거잖아. 남의 명이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. 맞아. 대포야, 밥 안 먹는 데서 그거 내 건데? 아, 이거 너구나. 네 먹을 거야? 네 명의에 밥 뺏으려고 했네. 그니까. 아, 나 뭐. 우리 부모님이 폴란드에서 계시잖아요. 네. 폴란드에는 깔려있나봐. 아, 지천에? 어. 뭐야, 그거. 그래서 뜯어먹으면 되네? 어. 약간 그런 느낌인가? 그 수학해서 한국으로 역수출 하시라고 해. 맞아. 그런 건 있어요? 나만 먹는 음식. 아, 나만? 형이 제일 싫어. 형이 있을 것 같아. 나도 사실 보편적인 거 많이 먹는. 너는 먹곤데라 무조건 보편적이고. 보여줬던 것도 있잖아, 뭐. 주로 이제 시리얼에 설탕을 탄다거나 아, 뭐 콤프로스 같은 거를 뭐 딸기우유나 그런 데다 말아 먹는다거나. 나는 간장새우 초장에 찍어 먹는 거. 와, 존중합니다. 근데 음식들이 다 되게 뭔가 메이저는 아니야, 그치? 이것도 한국에서 메이저는 아니야. 이건 좀 메이저 느낌 아니야? 이거 살짝 메이저. 근데 자주 먹진 않아 저것도. 이것도 한 탕에 먹는 거지.
이렇게 이것저것 먹을 줄 알면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. 맞아. 인생이. 외국만 나가도 뭐 유럽 이런 데만 가봐도 사실 한 며칠 먹으면은 뭔가 똑같은 거 먹는 느낌이잖아. 아, 친구 중에 옛날 태국 갔는데 먹지를 못해. 태국 음식 같은 거. 아, 참 그런 사람보다 다 누나 이해해 줍니다. 맨날 볶음밥만 먹어, 볶음밥. 저 같은 경우는 그 호텔 근처 음식점 잘 안 가요. 전 깊숙이 파고듭니다, 로컬. 로컬? 네. 거기서 진짜 구레가 안 나와 있는 식당으로 가야죠. 나도 외국 현지에 가면 그 현지의 음식을 즐기는 편이야. 그 나라를 온전히 즐기는 거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Hey guys, you help yourself. 저는 또 근데 그런 걸 또 느껴요.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아 이거 외국 사람들이 왜 안 먹는 이유가 있겠다. 맛들이 너무 쎄 다. 평범하진 않아. 전혀 안 평범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아가지고 식감도 너무 좀 부담스러워. 식감도 특별해 좀. 좀 부담스러워.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네. 나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지금. 아 해줘? 아 이거 그냥 깻잎 논장 누가 만들었냐? 이거 해줘 그냥! 이거 안 떨어지잖아! 여러분 그냥 떼주세요 그냥! 그게 문제야! 안 떨어지는데! 야 깻잎 논쟁?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다. 그렇네. 아 맞네. 깻잎이 없네.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맞지. 깻잎 논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네. 맞아. 그렇네. 딴 데는 뭘로 논쟁하려나? 외국으로서 뭐 피자 논쟁? 피자 안 떨어지면 이제 아 잡아주는 거? 피자 논쟁. 잘했나. 근데 외국은 완전 개인주의가 팽배하잖아요. 그래서 아 애초에 좀 따로 먹지 않나? 맞아. 애초에 접수도 다 달라. 덜어 먹잖아. 그렇지. 야, 아무튼 이렇게 먹어보고 있는데 이해가 가. 저도 이해가 가요. 오히려 이해가 가. 야 이렇게 모아서 먹으니까 진짜로 좀 약간 적응 안 되긴 한다. 지금 약간 개판이지. 너 섞었어 향이랑 막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긴 해. 꼰대기 꼼짝하고 골뱅이 같이 먹으니까 진짜 어지러워지. 아, 머리 아픈 것 같아 지금 살짝. 동남아 음식에서 고수가 있듯이. 아 진짜로.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인으로서 네.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 다 모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애국심 고취됩니다 좀.